안녕하십니까. 네.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나서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나온 그 문제들을 한번 쭉 보니까, 글쎄요, 그 출제 기준은 만들어 놨는데, 그 출제 기준대로 이렇게 뭐꼭 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뭐제 개인적인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제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보다는 이제 현장 어떤 실무 위주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아마 수험 준비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답안 작성된 거는 우리 강의하셨던 교수님들한테 영역별로 다 부탁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든 거나 저도 뭐 여기에 뭐 통신이론이나 뭐 방송이나 내가 강의했던 거는 만들었고요. 이제 그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전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다 뭐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요 OTDR 측정시의 광통신 데드존 제 1번 문제인데, 만약에 광통신 분야의 현업에 계신 분이라면 문제가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아니신 분은 이게 답안 작성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답안 작성하신 기술자님은 현업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나는 당연한데 뭐 이거 되게 쉬웠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 아닌 분들은 뭐야, OTDR은 뭔지는 알겠는데 또 데드존이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답 해설이 요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 보니까 아 전문가적인 식견은 많이 있으신데 우리 수험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이 분야가 아닌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OTDR이 뭐다? 요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 카페에 또 올려 드릴게요. 다운받아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OTDR이 뭐다? OTDR은 여러분들이 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타임 도메인상의 계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파수 도메인상의 계기는 뭐죠? 스펙트럼 분석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의미가 여러분들이 벌써 딱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요 의미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 했을 때 수험 접근은 제가 항시 얘기하는 건 먼저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쓸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예요. OTDR이 뭐다?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에서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발광하는 거죠. 발광이 뭐죠? 예, 전기적인 걸 광으로. 그리고 요건 수광이라고 배웠죠. 포토다이오드. 에발런치 포트 다이오드. 요거는 레이저 다이오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빵 때렸어요. 빵 때렸는데 이게 비파괴적인 계측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뭐 끊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빵 때리면은 후방산란. 그럼 또 후방산란이 뭐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 하는 분의 입장을 배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현업에 계시면 당연한 거예요. 산란이다. 산란이 뭐지? 근데 또 후방산란이다. 후방산란은 또 뭐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분들 입장을 배려해서, 뭐 저는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분이 뭐를 어려워하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은 이런 거 당연한 거니까 이거 당연히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넣어놓은 거니까 보시고, 자, 요런 그림들 여기 보면은 이게 영어로 써놨지만 융착 접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커넥터 페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끼는 커넥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탁 이축,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뭐죠? 요게 이제 파워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더 아시죠? 레이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빵 보내서 돌아오는 거 가지고 정보 얻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장비예요. 여기서 보세요. 빵 보내서 산란이 전방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후방으로 가는 것도 있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산란이 영어로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후방 산란이다. 그래서 요걸 딕텍션에서 프로세싱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장비예요. 굉장히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아 이런 거에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뭐 뿔같이 생긴 것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요게 바로 요 부분들. 자, 특징적인 거. 요 부분 뿔같이 생긴 거 요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전달해 드린다면은,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 세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야. 이 슬로프가. 아, 여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이 뿔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가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여기 이렇게 쏙 내려가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면은,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의 정확한 백그라운드는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다음에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은 안 외워져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펀더멘탈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기간이 더 짧아지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 시험에 나온 거 보니까 그 펀더멘탈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더 희망적인 그런 거라고 봐요.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일리 백 스케터링이라고 돼 있죠. 이걸 이제 후방 산란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후방 산란.